네. 제가 작년 말부터 그 IT 조선에 쓰고 있는 칼럼을 다시 한 번씩 꺼집어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작년 11월 달에 한참 그주 52시간제가 큰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쓴 칼럼인데요. 그 제목은 기울어진 노동 환경 IT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소환해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 141개 중에서 5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단계가 떨어진 결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고용유연성은 102위, 또 노사협력은 130위에서 아주 가히 노동 분야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강행했는데요. 이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걸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이 이제 들렸는지 그 이름을 탄력근무제라고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회에 그 탄력근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처리하라고 압박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경영 환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경영이 수용하기 힘든 노동 조건은 기업가로서는 결정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그 사업을 줄이거나 접거나 아니면 노동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해외 이전이죠.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 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대기업은 해외로 이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런다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상당히 치명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무인화나 자동화를 예를 들면 모색하는 거죠. 우리가 주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식음료 자동 주문이라든지 로봇 바리스타가 나온다든지 무인 점포가 생긴다든지 또는 로봇 물류 창고를 확대한다든지 무인 검침을 비롯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무인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경영자로서는 힘들긴 해도 해외 이전을 한다든지 위에 얘기한 대로 탈노동으로 경쟁력을 모색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스스로 시작한 노동자들의 이제 처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많은 노동자들이 원래의 뜻하고는 다르게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일자리를 새로 찾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 당부하는 글을 맺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이제 태풍을 일으켰죠.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노동 정책으로 태풍을 일으켰으면 단순히 지원금으로 복지성 일자리에 매달기보다는 차제에 트랜스포메이션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노동 생산성이 올려지지 않으면 그 기업가로서는 그런 결정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히려 탈노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칼럼의 내용을 한번 그 말로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칼럼을 하나씩 다시 소환해서 글로 썼던 거를 말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